안녕하세요. 대구연구소 농장 안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소환 코뉴어들한테 이유식을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먹일 이유식은 피오리. 피오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유식입니다. 피오리 제품 이유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초유로서 좀 어린 애들이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제형 자체가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물하고 1대1로 넣어도 굉장히 묽게 나오는 제형입니다. 어제 이소한 코뉴어 애기거든요. 자, 아직 눈을 못 떠가지고 너무 어립니다. 지금 밥 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애들이. 자, 밥 먹자. 해. 벌리세요. 벌리세요. 밥 먹자고요. 자, 자세 딱 잡고. 옆으로 잡고. 자, 한 입. 그렇지. 오늘 이소 이틀째인데, 애기들 이유식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입을 벌리지가 않아서, 애들은. 그리고 이렇게, 일명 섭식 반응이라고 하죠. 입을 이렇게 다다다닥 움직이는 걸 하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먹여주면 됩니다. 피오리 이유식 같은 경우는 KT나 비타쿠스 이런 이제 제형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식보다 확실히 묽어요. 예전에 노트리버드 쪽에서 나오는 A21 같은 약간 그런 묽은 이유식 제형이라 가지고 어린애들이 삼키기가 좋아서 저는 애기들 나오면은 요런 제형으로 한 번씩 먹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유식이 수급되는 그것도 보고 개체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 브랜드 정도를 돌려서 먹이고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이유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가정 집에서 번식시킬 때는 이유식 브랜드 하나 한 가지 브랜드 가지고 했었지만은 지금은 개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애기. 이번 애기, 아세요. 옳지. 그래. 좀만 좀. 오. 옳지, 흘리는 게 반이네요. 입 벌려, 입.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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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개체들은 진짜 이게 입을 안 벌려서. 튜브 쓰고 싶어. 근데 튜브 쓰면은 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이게 속살시키는 과정까지가 조금 이제 힘들어서 그렇지, 애들이 이제 튜브 없이 이렇게 이웃이 가는 방식이
익숙해지면은 잘 먹습니다. 금방 끝나요. 열심히 먹이는 거. 아직 이렇게 음식이 흘러 들어갈 때 호흡하는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애들이 컥컥거리죠.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순항의 한 절반 정도? 50에서 60% 정도만 딱 먹이고 시간을 짧게 잡는 거. 그게 힘들어요.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식만 하는데 이유식 간격을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하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밤에 자다 일어나서 밥 먹일 때 너무 힘들어요. 20대 때 군대에서는 불침 벗을 때 건들면 부득부득 일어났는데 그래서 애무새 이유식 하는 거는 진짜 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요. 전국에 많은 앵무새 브리더 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어이 귀여워. 어이 이쁘라. 맘마 먹자. 오, 그래, 자세 나오네. 옳지, 그래. 그래. 아이고, 좋아라. 어우, 잘 먹는다. 옳지. 어우, 잘 먹는데. 네. 옳지, 잘 먹었어요. 옳지. 이제 눈 뜨고 싶지. 오, 이거 예뻐. 에이치, 자, 가봐. 잠자 준비해.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세요? 우리 양쪽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은 입을 쩝쩝쩝쩝 거리면서 벌립니다. 그죠? 야, 어? 왜 놀래? 갑자기 들어왔나? 아닌데. 이유식 먹이실 때 피오리 이유식 같은 경우는 먹여보시면 소낭 정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유용으로 이런 이유식을 먹이는 거고 소낭 정체가 오는 거는 약간 왜 KT라든지 피타코스가 되게 뻑뻑하게 불어나는 그런 이유식 제형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먹이면은 가끔씩 소화가 안 돼서 소낭 정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별로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브랜드는 제품 고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닦으라, 닦으라. 가만있어. 옳지.
이렇게 닦아줄게. 오, 얘는 잘생겼다, 그죠? 이쁘지 않나요? 가끔씩 어릴 때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전부. 다 달라요, 애들 외모.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뽕! 뽕, 뽕뽕, 파닥파닥파닥파닥. 아유, 이쁘라. 들어가서 자고. 찾아서 밥 먹을 수 있어. 자, 조금 큰 애들. 뭐만 먹자. 아, 옳지. 오, 작은 애들하고 지금 이유식 실험한다고 거의 30분째 그러고 있었네. 어린 애들은 진짜 너무 못 받아 먹어. 에이, 저 먹는다. 오예. 더더더더더더더. 오. 자, 보세요. 벌리세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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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이렇게 귀여워? 가자. 알. 오. 예쁘죠?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애기 때.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지만 선칙이네요. 겨자 세 골 넣어줘. 오, 예뻐라. 맘마 묵자. 아. 근데 진짜 튜브를 안 쓰고 이렇게 이유식을 하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애완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전에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튜브를 쓰고 난 뒤에 따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 또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촬영을 하려니까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가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촬영하는 동안에는 약간 먹는 걸좀 봐야 되니까, 그죠? 귀엽죠? 이쁘다. 으이. 콧구멍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콧구멍이. 자, 웬일로 잘 먹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코뇨를 예전에 코뇨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을 때는 막 애지중지하게 키웠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정말 대충 관리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시키다 보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힘들게 번식시켜서 그게 안 금전적으로 예. 돈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분양가가 저렴한 세대보다 좀 높은 세대한테 더 애지중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얘들은 살아있는 생명인데 이게 크기가 크든 작든 더 귀한 새는 없지 않나요? 다 똑같은 생명인데. 생명의 귀함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애기들이 육식할 때가 제일 꼬질꼬질한 것 같아요. 이걸 씻길 수도 없고, 못하고 이렇게. 가슴팍이 묻은 이유식을 다 뜯어내줄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좀더 크면은, 이때는 애들끼리 터고르기 할때 그때 정리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지저분해 보인다고 사람이 이렇게 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